반갑습니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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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새로운 탕진잼 시리즈 아이슬라임 한 통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때려넣기! 그냥 마구 때려넣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페이퍼 글리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 글리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봤어요.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 예쁘죠? 이 아이슬라임 한 통에 이게 다 들어가면 과연 어떤 슬라임 나올지 기대됩니다! 와우! 예! 짠! 오오 좋아 짱짱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슬라임 한 통에다가 이 페이퍼 글리터들 제가 한번 다 때려 넣어 보겠습니다. 쏙 예쁘게 아 이 썸네일 각은 틀렸네. 근데 약간 눈코입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 눈코입 여기 이거 볼 터치 나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 오 벌써?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가운데 구멍을 좀 파야 돼. 구멍을 좀 파서 그쵸 이렇게 쇼. 다음 핑크색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 페이퍼 글리터들이 이거 보세요. 약간 저는 이런 오묘한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페이퍼 글리터를 제가 좀 잘 가지고 노는 편이에요. 슬라임에 자주 넣어요. 슈. 얘는 이 보면은 주황색 노란색, 초록 색깔이 섞여 있는 페이퍼 글리터입니다. 뽀얼뽀얼 눈이 옵니다. 나중에 섞이긴 하려나? 이 약간 썸네일 각인데 이거? 이렇게 약간 살짝 그거 뿌려주고 얘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 얘도 좀 이렇게 요런가 요가 어떤가요 여러분? 요거 썸네일 같아요. 이야 좋았어 됐어 섞이려나? 헉, 벌써 예뻐. 우와 여기 예뻐요. 밑에 지금 밑에 살짝 봤는데 엄청 예쁘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페이퍼 글리터 사실 때 이런 애들은 진짜 얇은 종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슬라임에 들어가도 별로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두껍다 그래야 되나? 좀 두꺼운 페이퍼 글리터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맞았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들어가니까 엄청 아프더라고요. 손가락을 막 찔러요 얘가. 사실 때 주의하시라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 때려 넣을 예정이니까 일단 넣어볼게요. 이 페이퍼 글리터들이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 슬라임 재료에 등짝 스매싱 유발 한 3대장 정도? 등짝 스매싱을 아주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보면 뭐 인어가루라든지 그 다음 폼볼이라든지 이제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때려 넣다가 재채기 한번 잘못했다가는 아주 그냥 이거 이렇게 지금 하고 나면은 청소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재밌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동그란 거를 양손에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오면 되는데 이제 굳이 제가 어떻게 들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들고 오다가 이거를 방바닥에다가 이걸 쏟은 거야. 와 이렇게 쏟아가지고 진짜 제 멘탈이 완전 와르르. 야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걸 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얘는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약간 얘보다 이 약간 이 홀로그램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무지개빛이 좀 덜 나죠? 왜냐면 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셀로판지입니다. 문구점에 이 셀로판지 5장에 500원 정도에 팔아요. 그 셀로판지 안에 투명하고 빨간 색깔을 제가 가위로 이렇게 막 잘랐어요. 셀로판지 저는 강추예요. 저도 한 번씩 이거 가지고 노는데 자를 때 좀 팔이 아프지만 주황 색깔도 넣어주고 다 때려 넣어 그냥. 오늘은 이거 그냥 아주 탕진잼 제대로 하는 날입니다. 이야 자 여러분 이것도 얘는 노란색 셀로판지랑 이제 투명한 셀로판지 섞어서 만든 예쁘지 않아요? 이거 슬라임에 들어가면 예쁜데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얘도 셀로판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쁘죠? 반짝반짝 되게 예뻐요. 오 느낌 좋아. 짜잔 손이 초록색 이거는 핑크색하고 하양색이 섞인 이제 제 손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잘 안 보인다. 슝 와우 그다음에 슝 그다음 얼마 전에 했던 노란색 핑크색 반반 탕진잼 슬라임 재밌게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아직 그 노란색 핑크색 반반 탕진잼 안 보신 분들 여기 아직 손이 좀 더럽네 여기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꿀잼입니다. 슝 와우 대박. 야 이거 어떻게 섞어 일단 한번 섞어볼게. 이 섞이긴 하려나?
생각보다 지금 페이퍼 글리터가 훨씬 양이 많거든요. 와, 느낌 대박 좋다. 야, 몰라 몰라. 아, 재밌어 그냥. 예쁘다. 우와, 예뻐. 이거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 돈가스 만드는 거 보면은 그거 뭐라 그러지? 튀김가루라 그러나? 옛날에 강식당에 보니까 돈가스 만들 때 이렇게 고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빵가루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꾹꾹 누르더라고요. 그거 느낌 나는데? 와! 와우! 오늘 또 대청소 가게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가스 옷을 입히고 짜잔! 맛있는 왕돈가스 완성! 자, 글리세린! 자, 글리세린을 아유, 안 열려. 우와! 조금만. 자, 슬슬 넣고 다시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손등에도 다 붙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예쁘게. 반짝반짝!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소리 너무 좋다. 이 잔기포 소리 있죠? 이 잔기포 소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짠! 어쨌든 이렇게 예쁜 슬라임이 완성됐습니다. 와, 아, 이 잔기포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이것만 해도 재밌어. 이거를 기포를 한번 빼봐야겠어요. 기포가 빠지면. 자, 예쁘게. 오, 예쁘다. 헉, 예뻐. 자, 기포 빼고 오겠습니다. 슝. 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기포가 어떻게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오리지널이고 얘는 이게 너무 좀 땅땅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이랑 이런 거를 좀 섞었거든요. 이것이 과연 슬라임인지 페이퍼 글리터 떡인지. 오, 소리 좋아. 페이퍼 글리터 맛있는 무기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색깔이 진짜 오묘하다. 근데 얘는 지금 너무 땅땅해서 플레잉을 할 수가 없어요. 보석 같아. 예뻐. 다음 타자. 짠. 이것도 예쁘죠?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요 정도 되는 페이퍼 글리터 슬라임에다가 종이컵으로 물을 두 컵 정도 넣어줬어요.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귀여워. 와우 와우 와우. 오, 확실히 색감은 이게 훨씬 예쁘긴 해요, 그죠? 얘는 소리가 좋네. 자박자박하는 소리가 좋아.
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탕진잼 시리즈 아이슬라임 한 통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때려넣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페이퍼 글리터를 한번 때려넣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꾸! 좋아요! 꾸!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